아니야? 어디야? 공장 지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이제 그 부모님이 살던 집을 이제 고쳐서 살려고 이런 거 나가도 되나? 내년에 결혼을 결혼을 준비 중이어가지고 신혼집으로 쓸까 해서 이제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존 스탠드랑 저기 안에 하나 있거든요. 네, 벽걸이. 네. 근데 그걸로 쓰던 실외기는 같이 이거 연결 불가능했어. 아니 전기세. 전기 요금. 네. 전기 요금은 어차피 똑같아요. 네, 에어컨 세대 돌리는 건데. 아. 진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 집을 다 정리하고 읍내에서 살까? 거기 이제 면단이 리에서 살까를 고민 엄청 했는데 제 추억도 있고 이제 뭐 아빠랑의 추억도 있고 근데 함부로 이거를 쉽게 이제 빨리 정리를 하기가 조금 그런 게 한편에 있더라고요. 합의점을 찾은 거죠. 길 거야? 알고 싶나, 알고 싶나.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동주야. 강아지들은 눈, 비 오고 난 후에 그 축축해진 그 땅의 냄새를 엄청 좋아한대. 힐링일 때도 있고, 숙제일 때도 있고. 솔직하게 딱 맞는 표현이네. 똑같을 거예요. 견주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의 하루가 강아지의 일주일이라 했나? 우리가 산책을 하루 안 시켜주면 뭐 일주일을 버리네 막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 그래 맞아 하면서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살면서 얘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죠. 귀여워. 뭐야 왜 저렇게 나. 근데 저 강아지는 간식 걱정은 없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겠어. 남는 것만 먹어요. 그렇죠. 안 팔리는 원래 삼겹살집 주인이 고기 많이 못 먹어요. 정육점이. 아니에요? 많이 먹어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집집마다 달라요. 네 달라요 달라. 도깨비풀 떼자고. 삼촌! 아니, 우리 사촌 다 왔냐? 네, 어디 가요? 그냥 지금 어디서? 저리 보시는데요. 아, 지금 추려고 있구나. 네. 들어온다고? 아.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열정이 많지요.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지금 제일 바람은 그거고 농산물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아예 농사만 집중해서 짓거나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소를 조금 키우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좀 많은 소를 키우는 농가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 아 그래요. 아 고참 좋다. 아, 살기 참 좋네요. 에너지가 엄청나시네요. 네. 읍내로 가면 좀 신식의 집도 좀 있고 할 텐데 굳이 또 옛날 집을 리모델링 해서 또 산다는 것도 리모델링 해서 산다는 것도 네. 아 이게 굉장히 큰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인데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정도?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저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거든요. 또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에요. 네, 그래서 지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많이 노후된 집인데 일단 아까 그 큰 개 보셨죠? 공주. 아, 공주. 공주 때문에. 네, 그 일단 강아지들을 데리고 아파트에 간다는 거 맞아, 자체가 그렇죠, 조금 힘들어가지고. 강아지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추억이 있는 집을 그렇구나. 한 번에 정리해버리기가 조금 아직은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기를 고쳐서 강아지들이랑도 살 수 있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추억도 있고. 자, 우리 간식마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가 더 이제 정체성을 찾고 이제 매출에 좀 만질 수 있게 네, 장사가 잘 되게끔 이제 안정화를 갖는 게 제 최단 목표. 네. 일단은 2024년의 목표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거군요.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눈빛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우리 간식 마녀님, 앞으로도 이 시골살이를 통해서 이웃과 여유와 평화를 나누길 저희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 I'll be swiping.